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홍 씨입니다. 오늘은 홍진선 PD와 함께합니다. 홍 PD,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최근에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유치돼야 한다. 네. 이 시국에 그게 웬 말이냐, 안 된다 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어서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이거 뭐 대형마트하고는 다른 겁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천동에 뭐 백화점이며 그리고 쇼핑센터며 또 극장이며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군데에 가면 여러 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시민들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광주에는 아직 없지만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굉장히 한 번에 가면 크게 사올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쇼핑몰을 원한다 하는 네.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쇼핑몰이라면 기존에도 전에도 뭐 유치 추진이 되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광주 북구에 그 모 쇼핑몰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무산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근처에도 호텔과 함께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가 네.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특정 기업이 광주에 유치를 하겠다, 뭐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네. 대형 쇼핑몰이 광주에 유치돼야 한다 하는 시민 모임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논란이 촉발이 됐습니다. 네.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중소상인단체들은 즉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 모임이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민 모임 회원들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는데 이제는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활동하겠다며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SNS 활동을 통해서 광주의 낙후를 걱정하고 광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보존과 유지 논리에만 빠져 있는 기존의 어떤 시민단체나 광주의 주류 정치 세력 얘들과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제 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서명을 해주신 분들이 한 700여 명 되시고요. 밴드에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250명.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지역 뭐 관심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께 저희의 그 안을 제시해드리고 이것을 지역 공약으로 좀 제시해 주십사. 유치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광주에만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없어 시민들이 원정 쇼핑을 다니는 실정이라며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대기업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골목 상권이 고사되고 중소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소상인 괴롭히는 대기업 쇼핑몰 공론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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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얼마나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인 여러 복합 쇼핑몰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현재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광주시 인구가 5년 전에 147만이었는데 지금 144만이에요. 그 다음에 한 5년 되면, 5년 뒤 되면 130만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에 공목상권이나 이게 지역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좀 뭐랄까,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유치 반대 모임 측은 현재 중소상인들과 가족들이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 홈페이지 소통 채널에도 대형 유통업체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올라왔고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던 상황. 광주 시민들도 찬반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단지 그냥 쇼핑 그 부분이 아니라 삶의 어떤 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릴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광주가 문화가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이 한번 붐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걸 가로막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인구가 막 더 늘어나고 정말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대형마트가 유치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또 거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심 없이 대형마트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 소비를 해야 하냐. 그동안 이 이슈에 대해 말을 아꼈던 광주광역시. 지난 8월 23일 월요일 이용섭 시장이 기자단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제 효율성이나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런 정책은 분명히 바람직스럽지 않죠. 시민 편의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외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눔과 연대, 경주 정신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통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유치활동을 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 SNS, 뭐 부동산 SNS, 또 엄마들의 소통 채널도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주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알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 외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광주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네. 몇몇 젊은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에는 다 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린 브랜드의 창고형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 이래도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올리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SNS를 꾸리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까지 기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네, 뭐 찬반들 논란이 이제 불붙으니까 이용섭 시장이 뭔가 언급을 했는데 내용을 네. 들어보면 이게 상생 방안을 찾겠다, 지혜를 모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시청해 보니까요. 바로 소통 채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곳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4월에 이제 시민들께서 이런 매장들을 좀 유치해달라, 광주가 노력해달라 하는 의견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하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러기도 했고, 또 한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항목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를 보니까 찬성에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던데 하면서. 그러니 광주시 입장에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바로소통 광주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으면 또 공론화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뭐 대기업 자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네. 없는데 네. 한 모임에서 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닌 곳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광주시 전체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네.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 하는 네.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네. 이슈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가까이에서는 순천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전주에서도 대기업 쇼핑몰이 입점하면서 여러 논란과 시도 속에서 입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갈등이 그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 네. 또 이런 양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 물류단지. 대형 쇼핑몰의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을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입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돼 왔지만 현재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물류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코스트코나
나는 회사하고 익산시하고 계속 그 협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70% 정도 되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자금들이 여기에 유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무너짐으로써 그 허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몇 년 전 광주에서 추진했던 대형 유통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실현돼 지난 8월 27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대전 엑스포를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 절차를 시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제 지역 특색을 좀 살려서 카이스트하고 좀 연계를 한 어떤 그 테넌트 시설이랄지 그리고 지역에는 없었던 뭐 아쿠아리움들이랄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입점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지역민들께서도 이런 랜드마크 시설에 있어서는 좀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수요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 측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손 놓고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7천억 원인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일자리도 3천 몇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지금 광주에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복합 쇼핑몰 자체도 중요하죠 하고 그렇지만 저는 광주가 변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시장의 기능에 시민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걸 왜 가로막냐는 거예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도 일부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며 유치 찬성 측의 주장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있다고 가정할 때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호기심에도 가볼 테고 또 쇼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아졌던 자금들은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쇼핑을 하니까 자금이 많이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장에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들어올 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거쳐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는 어떤 특혜성 시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뭐 많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생각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실 상황은 과연 어떤지 지역 특성 대비 예측되는 소비 패턴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19년 대비해서 200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한 7만 9천 개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폐업 신고 건수가 한 2,693건 정도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제 상황이 1년 7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대출 등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그런 여력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생계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SNS 통해서 이러한 브랜드가 있다더라 하면은 그에 대한 좀 막연한 동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한번 그냥 그렇게 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꼭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거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좋은 브랜드를 계속 소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뭐 일회용 소비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더라도 꾸준한 이런 논의들을 지켜보는 광주 시민들은 어떤 의견들인지 들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이 여러 가지를 사요. 음식물도 여러 가지를 사는데 실상 그것들이 다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집이 다 여러 집이면 이게 모여가지고 다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있는 대형마트도 충분한데 굳이 뭔가 대형마트가 꼭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요즘에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 뭐 이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지역엔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 좀 많이 저기 아쉽기도 하고 꼭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저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친구들끼리 항상 약속은 해요. 야 우리 언제 가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언제 가자 그러면은 근데 사람 많이도 못 데리고 가요. 왜냐면 거기 가면 엄청 많이 사와야 되니까 한두 두세 명 가가지고
그 짐을 그걸 다 채워갖고 오니까. 근데 그 뉴스를 딱 봤을 때 저희 딸아이는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아, 왜 저 사람들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광주에도 코스트코나 이케아 같은 그런 쇼핑몰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빠 사업이 힘든데 저런 게 이렇게 생기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철없는 소리 한다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논의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개별 쇼핑 시대. 지역이 함께 고민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혹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공론화장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꼭 찬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익은 이익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계층이나 아니면 여러 뭐 이런 엄마들 모임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남도 필요하겠구나. 그 지역과 지역의 구성원들과 또 관이 함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생 모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논란의 중심에선 어떤 뭐 유통업체 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어떤 협의체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의 이 특산 문품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조금 더 개척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건설적인 그런 협의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 커지면 언젠가는 광주에도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방안들, 상생 해법들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요, 광역시 단위로 보니까 네. 대구나 부산, 대전 같은 데는 지역 기업 가이드라인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때 지역에 얼마 정도 기여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합의를 해야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기여를 하게 하는 그런 강제 조치가 좀 있었는데요. 부산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대기업이 지역에 입점을 할 때 입점 비중을 8% 이상 그리고 지역 상품의 경우에 납품액의 33% 이상 그리고 지역 인력을 고용할 때 본사나 전문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90% 이상 지역의 사람들을 써야 한다. 이런 네. 원칙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때 네.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네. 이런 고민을 함께 한다면 우리도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진선 PD였습니다. 홍 PD 수고했습니다.